공보르즈 안녕하세요. 자, 오늘 추석인데 여러분들 잘 보내고 계신가요?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추석에 고나랑 우리 고니를 이제 산책도 시키고 우리 가족들이랑 아침을 먹고 좀 재미나게 지내고 있는데요. 자, 오늘 영상은 바로 요거는 바로 우리 이제 고대어 먹이로 저한테 선물로 주셨는데요. 메기도 이제 요즘에 좀 살이 오르고 있고 생먹이를 넣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일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자, 이거 보시면은 우리 스프티드가가 굉장히 많이 커졌어요. 배도 많이 빵빵해졌고 요즘에 좀 잘생김을 뿜뿜 하고 있는 친구인데 이게 우리 꼭티비님이 긴 주둥이 고등어라고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자, 진짜 저번에는 엄청나게 말랐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 살이 붙었고 사료로 많이 먹였습니다. 자, 그래도 생먹이만큼은 못 따라가기 때문에 오늘 선물 받은 바로 이그 생먹이를 자, 한번 넣고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기도 엄청 잘 먹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엔 메기가 우선 좋아할 것 같고 스푸티드가도 당연히 좋아하겠죠? 오, 우선 도망가네요. 투입! 야하, 생먹이를 보고 어떻게 반응할까요? 오오오오 오오오, 봤다 오오오오 오, 맥이랑 갑자기 빨라졌어요. 오오오. 자, 우선 선제공격 한번 했는데 아직 먹지는 못했어요. 아, 이게 먹이를 바로 반응하네요. 맥이도 수염이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그래서 먹이를 넣자마자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이 친구는 시력보다는 수염이 굉장히 발달해가지고. 오, 이야, 신기하네. 오! 우와! 우와, 여러분 보셨어요? 와, 진짜 한순간에, 와, 진짜 빠르게 사냥했습니다. 긴 주둥이 고등어. 와, 아니 버들치가 진짜 빠른데 저도 순간 놀랐습니다. 자, 우리 메기는요 사실 메기는 버들치를 사냥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좀 부족한 건지 아니면 야간에 사냥할지 모르겠는데 우선 지금 상태에서는 좀 멍청멍청하게 가만히 보고 있는데 잡아먹을 것 같진 않고요. 우선은 메기가 잘 못 먹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 메기한테 먹이를 이거를 던져줄 건데 이 친구 반응 속도를 한번 보세요. 먹이가 떨어졌는데 모르지 왜? 엄청 빠른데 원래 엄청 빠르거든요? 먹이 찾는다. 자, 방금 먹이 찾았어요. 이 사료를 이렇게 떨어뜨리면 이 친구가 더듬이로 먹이를 찾아요. 아쉽게도 우선은 메기는 생먹이를 먹지 않는 모습이고요. 여기 스프티드가는 지금 한 마리 꿀꺽했어요. 오! 와! 보지는 못했는데 우선 두 번째. 오, 대박 사건. 사냥 되게 잘한다. 우선 이거를 다 먹으려면 좀 오랜 시간이 걸려야 될 것 같은데 우선 여기서 몇 마리만 빼가지고 제가 피아냐랑 우리 플라온 새끼한테도 먹이를 한번 줘볼게요. 이 친구도 예전에 제가 소개시켜드렸던 친구인데 이 친구한테도 한 마리만 먹이로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한 마리 넣었어요. 근데 먹을라나 모르겠네요. 작아가지고 제 생각엔 못 먹을 것 같아요. 아하하하. 오, 옆에 있는 피라냐가 오, 보셨어요? 이 친구 피라냐인데 옆에 있는 피라냐가 반응을 하네요. 오, 조금 이따 줄게요. 오! 와, 플라온도 방금 공격을 했어요. 이게 성격이 나쁜 건지 아니면 진짜 육식을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잡아 먹으려고 하네요. 와, 마타마타 거북이. 이 친구도 살아있는 물고기만 먹는 특성을 갖고 있어요. 자, 우선은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잡고 먹이를 보고 갑자기 움직였습니다. 자, 먹이를 보고 움직이겠죠? 아, 보질 못했다. 저기 앞에 보시면은 입에 물고 있어요. 잘 안 보이시죠? 근데 꿀꺽했어. 헐, 이럴 수가. 한 입에 꿀꺽. 야, 진짜 독특하게 생겼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피라냐에게 한 마리만 조그만 친 거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슉. 자. 오. 두둥